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 초이스 등급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고기들을 이렇게 요리용 실로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이제 팬을 센 불로 예열을 시키면서 식물성 기름을 고기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비추하겠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고기 겉면을 태우듯 지져야 하는데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기름까지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뿌려봐서 이렇게 물방울들이 증발되지 않고 굴러다닌다면 예열이 끝난 것입니다. 불은 약불에 맞추고 고기를 올립니다. 이 소리가 나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맛의 비밀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고기에만 일어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빵을 구워 먹는 이유도 커피는 매일 마시면서 원래 커피콩이 초록색인 걸 잊고 사는 이유도 다 마이야르 반응 때문입니다. 잠깐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전혀 시즈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소금, 후추 등을 뿌리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고기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과연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뒤집어 주겠습니다. 버터의 등장입니다. 버터를 잘라주고요. 자, 팬에 넣을 줄 알았죠? 그냥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아, 참고로 이 레시피는 버터 없이는 안 됩니다. 버터는 필수예요. 또 1분이 지났네요. 뒤집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로즈마리입니다. 이 역시 도마에 뿌릴 겁니다. 생리프로 하지 않은 이유는 비싸서입니다. 말린 걸로도 충분합니다. 또 1분이 지났습니다. 뒤집습니다. 시어링이 아주 끝내줍니다. 보시다시피 스템팬이면 약불만으로도 이렇게 그을려집니다. 이번에 들어올 손수는 후추입니다. 저는 굵게 갈려서 나오는 제품을 썼는데 웬만하면 가드득 가는 후추로 즉석에서 갈아 쓰시는 게 맛있습니다. 또 1분 지나 뒤집습니다. 이번 선수는 마늘입니다. 마늘도 공들일 필요 없이 대충 손으로 부셔서 그냥 얹어주면 됩니다. 또 1분이 흘렀습니다. 또 뒤집어주고요. 시어링이 진짜 끝내주죠. 또 1분이 지났고 이제는 옆면을 3분간 구워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코스트코 4cm 두께 안심에 최적화된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스템팬을 센 불로 예열한 뒤 약불로 내리자마자 딱 9분 구우면 끝내주는 미디움 레어가 나오거든요. 요약하면 위아래 6분, 측면은 3분입니다. 6분 동안은 1분마다 뒤집으며 앞뒷면을 구워주고요. 남은 3분은 옆면을 요래저래 돌려가며 구워줍니다. 이렇게 저의 구분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테이크를 도마 위에 올려줍니다. 굽기만큼 중요한 게 레스팅이죠. 저는 5분간 레스팅 시키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스테이크가 도마 위에 뿌려진 향과 육즙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마 시즈닝 기법은 제 오리지널이 아닌 점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출처인데요. 단 2개월 만에 500만 조회수를 냈길래 저도 홀린 듯이 따라해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겁니다. 도마 시즈닝을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자, 레스팅이 끝났습니다. 보이시나요? 고기의 열로 인해서 녹은 버터가 로즈마리, 후추, 마늘의 향을 머금고 그 버터를 고기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라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섞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윗면 아랫면 할 거 없이 맛과 향이 다 배겠죠.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스테이크입니다. 잠깐. 소금을 안 뿌린 건 진짜 이상하지 않아? 바로 이렇게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뿌려줍니다. 혀에 닿자마자 알게 되는 직방의 맛.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솔트배도 고기를 다 자르고 소금을 뿌린다는 사실. 맛이요? 죽여주죠. 겉면 시열이 완벽하고 안은 완전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4cm 두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식감입니다. 로즈마리와 마늘의 역할도 정말 대단해요.